네, 약간 다른 B5 플러스 갖고 왔습니다. 버즈비티비의 고품격 아르바이트. 야, 어떻게 이렇게 나오지? 네, 버즈비티비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어티 기어타임스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아니 이게 가끔씩 입이 이렇게 아르바이트는 뭐죠? 꼬일 때 이제 봐봐요. 아르바이트가 왜 나왔냐면은 버즈비티비의 고품격 아르바이트 이랬잖아요. 네. 악기 버라이어티의 아랑 버라이어티의 그 라임 이런 게 섞인 거야. 그죠? 고품격 아르바이트. 아니 사실 제가 여기서 지금 고품격 아르바이트를 하는 거긴 해요, 사실. 그죠? 그렇게 따지면 그렇죠. 저희는 외주 직원이니까 네. 뭐 엄밀히 보자면 고품격 아르바이트 중인데 이게 생각했던 어떤 무의식이 나온 건가? 네. 그럴 수도 있다. 버즈비티비의 고품격 아르바이트 기어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말이 되네. 되게 자연스럽게. 당황했어요. 자연스럽게 이렇게 흘러나오네. 아, 제가 지금 이 멘트를 지금 몇 년째 하고 있는데 발음을 씹은 적은 있어도 아르바이트를 하고 나온 적은 한 번도 없는데. 사람이에요, 사람. 야, 깜짝이야, 진짜. 그렇습니다. 사람입니다. 하여튼 오늘 인트로 때문에 지금 갑자기 좀 정신줄을 잃었네요. 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콜트의 5연 베이스 계속됩니다. 50만 원대에 딱 가격대를 형성하고 있는 걸로 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SR 시리즈 저기 아이버지 뭐야? 아이버네즈? 아이버네즈. 오늘 야, 오늘 많이 이렇게 말을 씹혀요. 네, 많이 씹혀요. 네, 많이 씹네. 네. 네. 아, 아이버네즈. 네, 네, 아이버네즈. 아이버네즈의 SR 시리즈를 타겟팅해서 딱 겨냥해서 만들었다라는 느낌을 받을 수가 있죠. 지난 시간에 했던 게 B5 플러스 AS. AS가 뭐냐? 바디, 애쉬죠. 이거 B5 플러스 MH. MH. 뭐냐? 마호가니입니다. 그래서 차이점은 바디에서 가장 큰 차이점을 보실 수가 오, 있고요. 그 다음에 굉장히 이제 컨트롤이, 똑같아요. 지난 시간은 마크 베이스는 MB1 EQ였고요. 이번 시간은 바톨린이 MK1 EQ입니다. 그래서 조작성은 비슷한데 사운드의 기조 차이가 조금 있을 겁니다. 그죠. 그리고 가격대도 살짝 낮아졌어요. 이게, 아, 이게 더 싼가요? 네, 이게 더 쌉니다. 5만, 똑같은 플러스임에도 불구하고. 그렇습니다. 54,000원이 더 저렴하네요. 우와. 49만 4천원입니다. 이게 이런 걸로 봐서도 뭐 애쉬와 마호가니의 차이일 수도 있겠지만 컨트롤 그 EQ의 사운드에서 좀 차이가 저 아무 있다라는 얘기가 들어간 게 되겠죠. 틀리니까 네. 네. 근데 같은 가격대가 아니다라는 게 조금 주목해 볼 만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만약에 같은 가격대인데, 더 좋으면 예. 네. 만약에 사운드가 저거랑 같은 퀄리티다. 그러면 이게 점수가 더 좋게 나와야 되는 거죠, 땡큐죠, 지금. 땡큐. 네. 네, 스펙 살펴보겠습니다. 49만 4천원에 메이드 인 인도네시아 모델이고요. 바디에 마호가니, 그리고 넥은 똑같이 5피스 웬지 로즈우드 사용이 되어 있습니다. 지판에 로즈우드 지판 올라가 있고요. 머신헤드는 힙샷 울트라라이트 튜너인데 색깔이 달라요. 네, AS 모델은 까만색이었고요. 크롬 이거는 되게. 네, 크롬으로 번쩍번쩍 빛이 나네요. 네. 네, 프렛수 24프렛에 네, 864mm 스케일 길이 바톨리니 MK1 픽업 가지고 있고요. 컨트롤이 바톨리니 MK1 EQ예요. 네. AS 모델은 마크 베이스였죠? 마크 네. 베이스 MB1 EQ였고요. 브릿지는 똑같이 EB 12 5현 전용 브릿지 사용되어 있습니다. 신체감 한번 해볼게요. 네. 엄청 가벼워요. 그러게요. 이거는 오늘 했던 것 중에 제일 가벼운 게 아닌가? 110 똑같고요. 보자. 헛차. 그렇다고 막 엄청 막 그렇게 가벼운 건 아닌 것 같은데. 자, 과연 이번엔 정확하게 한번 맞춰보겠습니다. 오늘 저희 1대1인데 여기서 이제 결승을 할수 있겠네요. 오늘 왜 이렇게 4가 땡기지? 네, 몇대 몇? 3.74. 전 77. 어. 30g 차이가 나왔네요. 점수가 올려보시죠. 과연 나의 상담 3.74. 네, 30g 차이로. 또 지난 시간에도 그 정도밖에 차이 안 났던 것 그죠? 같은데. 아, 조금 더 낮출걸. 좀 과감하게 낮출걸. 아, 사실은 좀 확신이 없어가지고 지난 시간보다 조금 덜 쓰면 되지 않을까라는 아니란 생각으로 접근을 했는데. 지나봤자. 네, 소용없습니다. 에이. 이겼습니다. 에이스 무게는 승지 씨 이기기가 참 힘드네요. 네, 기분 좋게. 네. 네. 둘레 쳐야죠. 네. 똑같지 않겠습니까? 비슷할 것 같습니다. 40. 여기가 84였으니까 이번엔 어떨 것 같아요? 예상. 비슷할 똑같습니까? 것 같아요. 네. 85? 똑같네요. 84. 아, 84. 네.
차이가 나봤자 1mm 정도일 것 같아서. 네. 네, 저 사운드 모니터 해보겠습니다. 액티브 상태고요. 네, 픽업은 두 개 다 켠 상태입니다. 네. 자, 5연. 네, 5연이고요. 네, 든든한 소리가 나네요. 네, 자, 앞에 픽업이요. 오. 이것도 역시 약간 좀 먹는 게 있는데 EQ를 기대하겠습니다. 네. 어, 이 아주 꽁알꽁알한 소리가 나네요. 네, 자, 이제 패시브 상태입니다. 오, 차이가 많이 없네요. 이게 패시브가 출력이 좋은 편이네요. 어, 네, 패시브가 네. 되게 출력이 좋네요. 이게 지난 시간 베이스 AS 모델보다 기본적으로 출력이 더 좋아요. 네. 네. 같은 볼륨량인데 아까보다 좀 더 세게 나옵니다. 앞에 픽업입니다. 그리고 5현의 밸런스도 좀 더 세고요. 그러게요. 네. 좋은데요? 자, 뒤에 픽업이요? 네. 미들 하이가 바짝 독이 오른 그런 사운드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우와. 우와. 거의 차이가 없네요. 네. 그 패시브가 상당히 출력이 좋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우와, 진짜 신기하네. 자, 이제 역시 이제 액티브 상태에서 네, EQ를 아까 하셨던 것처럼 자, 이제 기본이고요. EQ를 잘 세팅해서 앞에 들어주세요. 베이스를 올려 볼게요. 다 올려 보겠습니다. 어우, 야, 이건 세다. 어? 저기 멀리서 문 닫아 놓은 클럽 소리다. 네. 출력이 네, 그렇죠. 밑단이 아주 많네요. 자, 미들이요. 오, 로우 미들이 올라가네요. 네. 오, 역시 EQ 올라가는 순간 잡히네요, 좀. 네. 이것도 자. 우와. 어, 이것도. 네. 어, 상당한데? 탁탁 잘 치고 올라가네요. 네. 밸런스를 좀 잡아서 네. 로우를 좀 올리고 하이 조금 올린 상태에서 해보면 와. 네. 좋다. 네. 일단 볼륨이 좋으니까 볼륨 밸런스가 잘 치고 나오니까 그것만으로 시원시원하네요. 기타. 자, 미드를 좀 올린 상태에서 베이스 조금 올리고 해볼게요. 어, 힘 좋아. 잘 들어봤습니다. 아, 좋네요. 탱글탱글하고. 근데 든든한 사운드 잘 들어보셔서 아시겠지만 해상도 차이는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픽업에서 오는 해상도 차이는 확실히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쪽에서 봤을 때는 MK1보다 그 저기가 마크 베이스 MB1이 조금 더 좀 우위에 있지 않나 사운드 네. 메이킹에서. 아까 그 바뀌었던 네. 연실의 감동은 네. 살짝 그 정도까지는 네. 아니에요 느낌이. 네. 그 정도는 아니고 근데 가격대가 있으니까 아무래도 네. 그렇습니다. 근데 그 목재에서 오는 미들 소리는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네, 그 기본 미들. 네, 마호가니랑 그 AC의 또 차이가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것도 지난 시간하고 같은 곡을 네, 네 쳐서 같은 곡을 사운드를 1대1 비교를 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듣고 오겠습니다. 네.
뿅. 네, 잘 듣고 왔습니다. 네. 네. 승진 씨가 말씀하셨던 것처럼 기본 톤 자체는 이쪽이 더 출력이 좋거든요. 근데 그 이제 AS 모델 같은 경우에는 EQ를 만질 때 EQ를 만지면 만질수록 사운드를 고급스럽게 변화를 시킬 수 있다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뭐 좀 퀄리티가 올라가는 듯한 느낌. 근데 이쪽은 사운드가 확확 잘 변하고 강하긴 한데 고급화되는 느낌은 좀 적어요. 그거 커버해 주는 느낌이 조금. 네네. 그래서 사운드의 어떤 해상도나 퀄리티라고 한다면은 저쪽이 한 수위, 출력을 이라고 한다면 이쪽이 한 수위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승채 씨, 저 시청자 주평 하나 주시죠. 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주 신났어요. 이제 읽을 게 많으니까. 네, 1735회 EBS 베이스 이펙터 빌리시언 시그네처 디럭스. 네. 자, 거기서 아프니까 마호가니 님. 네, 네, 아프니까 마호가니. 정말 빌리시언다운 사운드가 바로 나오네요. 호호. 베이스로 빡 치고 나가고 싶을 땐 이거인 것 같습니다. 한줄평. 공연 전엔 빌리시언 드라이브를 빌리시오. 네, 빌리시언 드라이브를 빌리시오. 네. 라임이 좋아서. 드립니다. 뭐 아주 라임 천재들 많아요.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네. 네. 네, 이렇게 사운드 쭉 다 들어봤습니다. 승재 씨부터 한줄평 드릴게요. 제 한줄평은 나는 나, 너는 너. 네, 나는 나. 얘도 나쁘지가 않거든요. 네네네. 나쁘지가 않기 때문에. 나는 나, 너는 너. 네. 네. 저는 목소리 큰 놈이 이긴다. 49만 4천 원입니다. 가격대가 상당히 싸네요. 네, 점수 몇 대? 몇? 7.5입니다. 점 8.0입니다. 네. 지난 시간에 AS가 이제 어떤 사운드 메이킹에 재미를 준다면 이 MH 모델은 출력의 시원시원함으로 승부할 수 있는 그쵸. 그런 베이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둘 다 50만 원대에 요새 우리가 SR 때문에 눈이 매우 높아졌음에도 불구하고 네, 충분히 경쟁을 할 수 있는 수준까지는 도달했다라는 느낌이 드네요. 네, 그래서 좋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5연 베이스가 옛날에는 참 구하기도 쉽지 않고 잘 있지도 않고 있으면 비싸고 싼 거 사면은 뭐 퀄리티 안 좋고 이랬는데 그렇죠. 요새는 이 50만 원대에 정말 여러 가지 그런 선택지들이 생겼죠. 그래서 유저들한테는 반갑고 좋은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다양하게 50만 원대에서도 그 가격대가 참 네. 원래는 애매한 가격대였는데 네, 근데 지금은 정말 보물 같은 5현들이 쏟아져 나와 있는 그런 가격대예요. 그래서 충분히 5현을 시작하기에 부족함 없는 베이스들이 많이 있으니까 잘 찾아보시고 고민해보시고 선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더 재미있는 모델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이제 새우같이 가스버거? 네. 먹으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키오타임스 더블타임스 새우버거 새우버거.